제20대 대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 긴급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현장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재단법인 더 펠로우십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임시 대피소를 지원하고 탈출을 돕는 등 약 49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계 역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기도의 열기를 보태고 있는데요. 각 교단별 대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20대 대선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교회 역시 막바지까지 기도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본 투표일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무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회에선 각 교단별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기도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공정하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교회 총연합 직전 대표회장인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이 목사는 대선이 이틀 남은 가운데 이처럼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소외 이웃들을 언급하며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이들을 위해 크리스천들이 사랑으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굽어진 이 사회가 진실을 통해 평탄해져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세소상인들, 홈리스, 장애우, 미혼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절망의 골짜기들을 우리가 메워야 합니다. 일천만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메워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사랑으로. 이어진 순서로 대한선결교회 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특별 기도에 이어 한국교회 총무의 엄진용 목사가 강단에 나섰습니다. 특별히 엄 목사는 현재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해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각자의 이념을 떠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대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뜨거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국교회가 슬픔을 함께하고 전쟁의 고통을 나누는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천 명이 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도회에선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에서 벗어나 회복되길 소망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 긴급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총체적 국가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난민들과 현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난민지원 선발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취지 설명을 맡은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전쟁의 아픔을 한국교회도 함께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군사력을 믿고 패권을 휘두르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응급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한교봉 상임단장 소광성 목사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현지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오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기도에는 전 우크라이나 대사인 이양구 안수집사의 증언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평화호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교봉과 KWMA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쟁 위기 난민 지원을 위한 선발대를 구성해 8일부터 13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난민 현황 파악과 난민 지원 미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사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교계나 사회의 활동들이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연합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앞장서는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열어 주목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중심으로 연합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악이 아닌 최선의 투표를 합시다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대선 기간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후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연대는 활동에 있어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를 위해선 기독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이나 뭐 매뉴얼 제작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나 환경에 대한 예배들을 이제 기획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만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캠페인은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SNS 프로필로 교체하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 단체별 대선 후보들의 기후환경 공약 평가 자료를 통해 석탄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 등 주요 정책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는 이번 캠페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만이 아니라 진짜 이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게 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여지들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다양한 소통 채널과 모임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동해시 제1대피소를 찾은 구세군 긴급구호팀은 구호 텐트를 설치해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6일부터는 일시 대피한 주민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산불 피해를 입은 200여 가정에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라면과 생수를 전달해 산불 진화에 애쓰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길 기도한다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더 펠로우십이 우크라이나에 약 49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현지에서 임시 대피소를 지원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몰도바, 헝가리, 루마니아 등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탈출도 돕고 있습니다. 더 펠로우십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유대인 커뮤니티들과 협력해 탈출을 돕고 있다며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인천지역 장로협의회가 7일
부평 제일교회에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작은 교회 위로회를 열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작은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협의회는 인천 지역 7개 지방회, 30개 작은 교회에 3천만 원, 기성 선교사 훈련원에 500만 원, 선교사 다섯 가정에 500만 원의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당일 헌금과 행사비까지 더해 총 5천만 원을 작은 교회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협의회장 이봉남 장로는 교회와 기관,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 사무 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 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 용지가 배포돼 혼선이 생긴 겁니다. 선관위는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에 명시된 직접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7일 오전 6시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총 16,755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8배에 해당하며 축구장 23,466개의 넓입니다.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산불로 512개 시설이 피해를 당했고 울진 272개, 동해 63개 등 343개 주택이 불에 소실됐습니다. 교육부가 새학기 학교 방역 인력의 목표 인원 76,696명의 87.3%인 61,685명이 채용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채용을 마칠 계획입니다. 학교 전담 방역 인력은 발열 체크, 출입자 관리, 학교 시설 소독, 신속항원 검사 키트 소분 작업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나 과대학교의 정원에 보건교사 1,303명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1,801명도 채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이 근 3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역시 3% 후반의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승률 수준은 이들의 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OECD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인 12월에 6.6%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로 1991년 2월 이후 근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전 세계가 겪는 고물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행장을 제공하는 국가는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나 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에서 비행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군용기에 대해 비행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전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수공장 정밀 타격을 예고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6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AP통신은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를 인용해 현지 시각 6일 오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약 599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순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페루가 6,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가리아 5,223명입니다. 한국은 누적 사망자 수가 65번째, 인구당 사망자 수는 108번째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가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란 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 인근에서 폭발한 해저 화산이 뿜어올린 화산재 기둥이
지금까지 기록된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높은 58k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이는 통과 화산재 기동 높이가 대기권 첫 번째 층인 대류권과 성층권을 뚫고 중간권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분화 35.4km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3도, 대전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터전을 잃은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조한 데다 강풍이 이어지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조속히 불길이 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